고양이 마약이라고 불리는 캣닙입니다. 이게 다른 집에 가면 고양이들이 못 살게 굴어서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들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디 갔나?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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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가고 있어? 야 고개 들라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잡이야 죽겠나 대기. 예 고양이들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캣닙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고양이 마약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캣닙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릴 캣민트입니다. 캣닙과 캣민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혼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캣민트입니다. 캣민트는 저렇게 캣닙처럼 크게 자라지를 않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옆으로 자라면서 자라고요. 꽃도 캣닙은 흰꽃이 피면 얘는 보라색이 핍니다. 원래 이렇게 캣민트나 캣닙을 외면하는 고양이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집에 사는 것들은 고양이들한테 참 외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고양이 마약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우리 집 고양이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고양이 마약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계달의 나무이고요. 약초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령으로 익숙한 그런 나무인데요. 얘가 고양이 마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두 포기를 심었는데 한 포기는 고양이 등살에 죽어버렸고요. 또 한 포기는 몇 번째 지금 가지가 꺾였다가 옆에 이런 옆에 다른 풀들을 심어 놔 가지고 이제 겨우 숨겨서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까지 지금 덩굴이 올라왔으니까요. 내년에는 이렇게 숨겨 키우지 않아도 아마 잘 자랄 겁니다.